안녕하십니까, 행인입니다. 오늘은 명찰 송강사와 서남사를 품고 있는 순천의 조계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행 코스는 송강사에서 송강골목제, 천자암봉, 연산봉을 거쳐 장군봉에서 서남사로 하산하는 코스입니다. 산행 대머리인 송강사 입구입니다. 송강사 매표소를 지나서 승보 종찰 조계산 송광사로 들어가 봅니다. 멋진 편백나무 숲을 지나서 올라서면 초록빛의 연못이 있고요. 대성선종 송광사 일주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먼저 맞이하는 것이 우화각입니다. 계곡을 쌓은 멋진 모습의 우화각을 둘러보고 송광사 대웅전으로 들어가 봅니다. 말끔한 대웅보전, 그리고 그 옆에는 국사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송강사는 16분의 국사를 배출한, 그래서 승보종찰이라는 이름을 얻은 국사전을 둘러보고 주변에 있는 비사리 구실을 보고 이제 조계산 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뒤쪽으로 올라서면 이제 왼쪽으로 작은 폭포가 생겼고 또 송강 굴목제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작은 계곡을 건너고 산길을 따라 올라서면 이런 임시 대피소가 자리하고 있고 또 송강 굴목제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우측에 있는 천자암봉을 갔다 옵니다. 천자암봉에서 본 연산봉하고 뒤쪽에 장군봉이 조망이 되고요. 다시 송강 굴목제를 지나서 이번에는 연산봉으로 올라갑니다. 연산봉은 넓은 헬기장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는 조망도 아주 좋습니다. 진행할 능선인 장군봉으로 가는 능선이 찬란하게 펼쳐져 있고요. 또 이쪽으로는 남쪽 깃대봉 방향의 조망입니다. 능선을 따라가면 장박골 산거리를 지나서 쭉 이어가면 이제 접치 갈림길이 나오고요. 그리고 약간의 오름길을 올라서면 이제 조계산 최고봉 장군봉에 이르게 됩니다. 장군봉에서 본 지나온 연산봉에서 걸어온 능선길이 조망이 되고요. 그 아래에 있는 배바위에 올라가 봅니다. 배바위 꼭대기 암봉에 서면 뒤로 장군봉이 보이고 또 앞쪽에 연산봉, 그리고 지나온 능선이 찬란하게 조망이 됩니다. 그리고 동쪽 방향에 서남사가 자리하고 있고요. 작은 굴목제 능선 깃대봉이 조망이 됩니다. 그리고 작은 굴목제로 와서 이번에는 비로암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가는 길에 약간의 너덜지대가 있고요. 산속을 지나서 들어서면 이제 비로암이 움막처럼 자리하고 있는 멋진 암자가 나옵니다. 비로암의 모습, 특히 이 등잔의 모습이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비로암 아래에 있는 이 샘터를 지나서 다시 장군봉에서 오는 길과 합류하여 서남사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가는 길에 있는 대각암이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각암 옆에는 이렇게 성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남사 뒤쪽에 있는 마이보를 칭견하고 참배를 드리고 이제 서남사로 들어섭니다. 먼저 서남사의 샘터가 나오고 또 서남사의 볼거리 중에 하나인 누워있는 소나무, 와송, 그리고 콕 큰 석상도 보이고요. 서남사의 가장 큰 매력인 서남매, 매화나무, 600년 됐다는 매화나무를 보고 주변에 있는 매화꽃들을 찬찬히 둘러봅니다. 아직 약간 덜 핀 상태이고요. 또 여기는 무당, 예전에 아주 좋은 추억을 갖고 있는 무당을 둘러보고 대웅전하고 삼청석당, 그리고 딕간이라는 서남사의 명소를 보고 이제 서남사 일주문으로 내려옵니다. 일주문 앞에는 이렇게 삼인당이라는 작은 연못이 있고요. 또 강산루, 성성교의 무지개다리를 지나서 또 서남사의 뷰포인트인 성성교를 보고 서남사 아래로 내려와 산행을 마무리를 합니다.